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계 단체들과 교회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종교계를 포함해 27개 단체들이 결성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구호연대는 29일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행동과도 연대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매 주일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집회는 물론 각 교회 모금활동이나 청와대 방문, 평화음악회도 준비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제작해 발송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의 요청을 받아 1차로 요한복음 쪽복음서 8만 권을 제작하고 있으며 2, 3주 뒤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차로 우크라이나와 성경 신구약 전권 2만 5천 권과 요한복음 8만 권을 추가 제작해 기증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한국교회는 해외 성서공회가 지원한 성경을 읽으며 큰 부흥을 경험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는 난민 수용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침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한국 정부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WCA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인구의 10%에 달하는 370만 명이 국경을 넘고 1천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면서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WCA는 우리나라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 NGO들도 우크라이나 아동과 난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최근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 극복을 돕기 위해 아동 친화 공간을 국경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과 굿네이버스는 현지 NGO와 지역 정부와 협력해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장 백석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교단 차원의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